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만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서기 167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20여 년 전에 영국의 그 베드포드셔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 한 감옥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영어로 쓰여진 책 중에서는 최고의 책이라고 불리워지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기독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누구나 가야 하는 단 한 번의 여행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책 속에서 걸어가는 그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각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점을 거기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과연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섞여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들은 적어도 거듭난 진실된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그 종교다원주의라 하는 그런 말이 한창 이제 많이 떠돕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천국 가는 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꼭 예수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도 천국을 갈 수 있고 뭐 다른 다 종교를 통해서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그 다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다 선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구태여 이제부터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모든 종교를 다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자. 그래야지 그것이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길은 여러 가지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람들이 길이 많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직접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다는 뜻으로도 우리는 바꾸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길,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귀한 삶 같아도 그것은 헛수고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성, 아주 특별한 성격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잠깐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한번 살아간 길을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 살았다고 해서 그 길을 다시 후회하면서 다시 돌이켜 살 수 없는 것이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사리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교를 만든 그 석가는 이 길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였고, 우리 한국에 정말 이런저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공자도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이분도 역시 평생 자기가 그렇게 원하여 찾던 도가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참길을 찾기 위해서 평생 헤매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원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탄식을 합니다. 옛날보다 점점 악해져 간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 사회를 탄식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이 탄식해야 될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 길을 찾지 못하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자기 목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불완전한 우리 사람 속에서 어떻게 완전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절대 기준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초월한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와 다른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나서 이제 여러 시간을 가야 되니까 먹을 것을 장만해가지고 타가지고 옆에 사람들하고 먹을 것도 나누어 먹으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뭐 당신은 어디 갑니까? 나는 뭐 부산에 가는데 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갑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정겨운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이제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기차가 부산으로 가야 하는데 목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즉시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내려서 기차를 바꿔 타야죠. 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한 기차였다면 그 기차 안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모든 행동은 내가 부산을 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차를 바로 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남을 위하는 일, 희생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기차를 바로 탔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기차를 바로 타지 못했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되면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차를 바로 타고 있느냐, 내가 탄 기차가 바른 기차냐, 내가 탄 기차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차냐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시로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길, 유일한 길, 영원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간이 있는 대로 수시로 내가 지금 바른 기차를 타고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이 시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아우성치던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그것도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진리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빌라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혹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정말 우리 실제의 삶이 그 천국을 위하는 삶이 되었는지를 우린 다시 한번 빌라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하기 이전에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진리의 본질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진리가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할 뿐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신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리는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로도 우리는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후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
가게 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과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과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그 말, 그 말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거듭나는, 다시 말해서 중생하는 것이라면,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자라가야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사건은 이건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번 우리 구원받는 것이지 날마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후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점점 성숙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듭난다고 하는 말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게 하고 하나되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힘이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로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자유케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진리가,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말한다면, 모든 참 생명은,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 가지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런 모든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라고 하는 말. 내가 생명의 본질이요, 내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은 참 생명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을 공급받아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그 무디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상한 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디가 죽었다는 그런 소문을 여러분이 이제 들을 것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을 곧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그 사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디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그 말을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집회 중에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무디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디가 생각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무디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똑같지만, 영원한 생명은 똑같이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이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바로 무디와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위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죽었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디를 크게 들어 쓰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 죽습니까?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지만 이제 문제는 언제 죽느냐 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쇠는 물에 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쇠를 물에 넣으면 그 쇠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 쇠를 물에 뜨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물에 뜰 수 있는 어떤 물체에 그 쇠를 묶어버리면 물에 뜹니다. 나무에 쇠를 묶어버리면 그 나무가 뜨는 힘에 의해서 이 쇠도 같이 뜨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다 죽으면 끝나야 되는 그런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면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에게 우리 삶을 묶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천국을 향하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단 하나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짧은 세상 속에